네, 저는 강상우이고요. 주로 유년 시절 이미지들을 많이 차용해서 그런 이미지들이 가진 좀 환상성들이 있고 그런 환상성들이 실제하고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당시에 이제 콜롬비아 분들하고 뭐 독일 분들 이렇게 커플 해서 이렇게 조사군으로 정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또리장군이라는 만화에 저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또리장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스틸컷만 보여주고 직업, 성장 배경 이런 등등의 항목을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제 적게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심지어는 뭐 김일성을 상징한 그 돼지 모양의 그 캐릭터를 뭐 뉴욕의 택시 운전사 막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. 전혀 다른 식으로 어떤 특정 인물이 해석된다는 거가 예, 그런 프로파간다성을 많이 깨트리고 붕괴한다는 거를 예,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페미니즘 이슈가 나오고 있죠. 근데 페미니즘 이슈를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는 영향받았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일단은 그 80년대 CF들의 굉장히 그 막 꽂혔던 말이 있어요. 뭐 20대 여성의 자기주장 막 이런 말이 있고 뭐 그 아주 인상적이고 재밌어요. 그 여성들이 이제 정장일수록 특히 막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전투복처럼 이 어깨가 이렇게 돼 있으면서 막 제안하고 싶은 정도로 하여튼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는 심지어는 그때를 좀 공부를 지금 하고 싶은 상태, 하고만 싶기만 한 상태긴 한데 해야 될 것 같아요. 특히 뭐 대학 들어가서 과제를 한다든가 했을 때 야작하고 열심히 그리고 그럴 때는 모르는데 한참 지난 후에 봤을 때 야 이거 내가 그린 거 맞아? 내가 생각한 거 맞아? 하고 자기가 거짓스러운 것 같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그건 믿을 수 없는 이미지, 믿을 수 없는 생각에 믿을 수 없는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되게 비참했던 것 같아요. 반대로 저는 여가 시간이나 이럴 때 게임을 하거나 하면서 뭐 옛날 CF 이런 것들을 보고 막 그러거든요. 유튜브를 통해서. 그런 옛날 CF 이미지들은 그런 예술 작품으로서의 사심은 없는 거잖아요. 그런 이미지를 제가 뭐 즐겨서 보고 할 때 자체도 편하거니와 그런 것을 제가 막 똑같이 또 그려보고 이럴 때는 되게 안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뭐 좀 편한 그런 것 같아요. 현 시대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아마 자신 있게 다루는 거는 좀 지금 현재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야말로 진짜 스타 하면 이제 진짜 마음속에 되게 친구, 이제 깊은 마음의 친구, 어떤 그런 존재가 사실 된 거죠. 그리고 지금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는 지점은 그 판타지 게임 안에서 그 유명한 임요한 프로게이머가 제시했던 그 환상 안에서의 현실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. 그게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. 저는 뭐 지금 올해는 그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전시를 할 계획은 딱히 가지고 있지 않아요. 스타크래프트 해야 되지, 이것도 새 작업 들어가야 되지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.